가드닝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초보 식집사 여러분,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고민되실 텐데요. 특히 수많은 가드닝 도구 중 어떤 것을 먼저 사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NH식물원이 꼭 필요한 용품만 쏙쏙 뽑은 홈 가드닝 추천템 7가지를 소개할게요. 일조량은 식물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실내에서 자라는 식물은 햇빛에 충분히 노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충분히 쬐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아이템이 식물등이에요. 식물등은 잎이 타지 않도록 30cm 정도 간격을 두고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사용해주세요. 식물에게도 수면과 휴식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잎의 색깔과 성장 속도를 수시로 관찰하며 식물 등 사용 주기를 조절해주세요.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다 보면 위치를 이동시켜줄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홈 가드닝 용품은 바퀴가 달려있는 화분 받침대예요. 특히 화분 무게가 무거운 대형 식물들을 옮길 때 이동형 화분 받침대를 활용해보세요. 한결 편해졌죠? 바닥 청소를 할 때도 참 편리하답니다. 분갈이할 때 흙을 조심스레 빼내고 털어주는 것 어려우셨죠? 그럴 땐 갈퀴 모종삽을 활용해보세요. 갈퀴를 사용하면 흙이 단단하게 굳어있을 때 쉽게 빼낼 수 있게 해주고 흙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식물을 빼고 흙을 털어내는 데 성공했다면 묵은 뿌리는 갈퀴로 살살 긁어 다듬어주세요. 뿌리를 잘 정리하는 것도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이랍니다. 식물의 두께에 맞게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 벨크로 타이예요. 햇빛을 잘 보지 못했거나 잎이 무거울 경우 식물이 처지거나 휘청거림으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단단한 줄기와 수태봉을 함께 벨크로 타이로 묶어줄게요. 그리고 넝쿨 식물처럼 사방으로 퍼지는 식물의 줄기를 곧게 잡아줄 때에도 활용해보세요. 식물에 바르고 안정감 있는 성장뿐 아니라 미관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답니다. 온도와 습도는 식물을 키울 때 정말 중요한 요소죠. 걸거나 탈부착할 수 있는 온습도계를 마련해 식물이 자라는 환경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주세요. 전반적으로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에게 적절한 온도는 23에서 25도. 식물이 좋아하는 습도는 흡수하는 수분과 배출하는 수분이 균형을 이루는 70%랍니다. 환경 변화에 예민한 식물들은 특히 신경 써서 관리해줘야겠죠? 화분 구멍이에 깔아 사용하는 깔망이에요. 홈가드닝을 하다 보면 바닥 청소하기 정말 번거로운데요. 깔망은 바닥으로 흙이 새지 않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깔망을 자를 때는 구멍 크기보다 크게 잘라주셔야 흙이 새지 않겠죠? 홈 가드닝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식집사들의 적 중 하나, 바로 병충해죠. 크기가 작은 벌레들은 잘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식물의 잎 뒷면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확대경을 활용해 잎들의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해충제도 사용해주세요. 미세한 가지치기를 할 때에도 좋은 아이템이지 않나요? 아이템만 준비했을 뿐인데 홈 가드닝이 조금은 쉬워진 것 같지 않나요? 몸과 마음이 따스하게 녹아내리는 올 봄에는 싱그러운 플랜테리어로 나만의 공간을 연출해보세요.